일을 경계. 심상치 않다. 웬 놈들이냐? 이쪽이다! 천파 계집을 찾아라. 나머지는 이 자리에서 다 죽여도 좋다. 에 이놈 죽게! 악한 힘의 길에 설치는 것은 여기까지다. 잘됐다. 한 번에 다 끝장을 내주마. 하락해봤자 소용없다. 천파라는 계집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네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내 앞을 막아선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너희의 상대는 내가 해주겠다! 정병!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생명들, 어둠의 힘이 장문인들을 찾으시... 도관이 온통... 선파공주님, 선파공주님을 찾아야 해! 무대여,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끝까지 꺼버려서 멀쩡하니까 주변에 놓아! 도관 안쪽까지 초기에 차겠으니... 고맙소이다. 초기의 자객들이 도관까지 들어오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 그분은 장문인들께서 지키고 있으니 객잔 쪽으로 가주십시오. 멈춰라! 힘없는 주민들을 위협할 생각 말고 덤벼라!
이제 보관해 둔 무기다! 원하는 게 뭐냐? 이유가 뭐야? 높은 신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게 원망 마라! 마침 위험하던 차에 큰 도움이 되었어. 감사함.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염, 마구 간직의 오씨 아저씨를 구해주세요! 막간으로 가야 해. 이놈 멈춰라! 내 상대는 내가 해주마! 많이 간다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내 도움이 꼭 필... 그나저나 가온 이건 또 말도 없이 쑥 사라지고 나 혼자 우여기 아저씨 안목이를 바꾸네. 우대업이 사부님을 듣고 계시니 옷을 사매 이 빠른 소리 하기는. 지금부터는 알아서 해요.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려면 방장으로 가 사부님을 찾아봐야겠다. 사부님, 대사형! 위험한 성능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유전 성능이 파킹들 거리를 돕고. 바로 살이 들어, 이켜! 안남! 지난번에 꼭 울었거든. 이번엔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찬상의 성주 손덕이다. 관군들은 노인들을 도와 어둠의 무리를 말살하라. 관군들 덕분에 적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 이제 우리 편을 지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 이찬상 관군이 여기까지.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하구나.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소모전은 의미 없지. 그만! 마욕을 부릴 때가 아닌 주변에 보이지 않소. 혼덕 성주의 말이 맞네. 그럼 장모님들 복양자 사부님 다행 신뢰했습니다. 괜히 훔치 마시오. 손덕 성주의 인품과 재능을 보아 감사합니다. 중심을 다해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손덕 성주와 가온. 왜 둘이 이런 곳에. 수상해. 은밀히 따라가 보자. 가온, 나는 이천성 성주다.
아주 노름만 하다 성파가 멀쩡히 나서기라도 하면 어쩌라고요? 이런 말 섭섭해 말아요. 다신 없을 기회입니다. 가온, 초계에게서 도망온 것이 아니었어. 첩자였다니. 이 엄청난 기운은 설마 초계 이런 어딜? 장문인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려하다니 허박 아니 성주님이 계시는데 수단을 피우다니 내 앞에서 어림없다. 그만들 두시오. 장문인들을 뵈러 왔습니다. 순덕 성주님의 관용 감사하거라. 장문인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온과 순덕 성주가 함께 밀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단히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사실 가온 소전은 어릴 때 헤어진 제 이복 누이입니다. 사파의 무공을 익혔으나 초계의 손에서 도망쳐 우리를 돕겠다 하였으니 장문인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가족의 이혼을 쉽게 끊어서는 안 되지. 저는 가온 소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네.